예, 오늘은 우리 영어 이름은 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송현철 씨를 한번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롯데 칠성 음료 이제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과 대만 이제 중화권 또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업무에 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 또 기타 이제 개인적인 포부나 앞으로 계획 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럼 먼저 본인 자기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송현철입니다. 고향은 제주도고, 인하대에서 영어, 잉글리시 라운지에서 쩐 형을 만나고, 웨이터 모임, 아침고로 모임, 그런 영어, 중국어 활동을 같이 하면서, 짠형을 안지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오래됐네. 10년이면 금속광산도 배난다는데 짠형은 똑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현철 씨 본인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 업무는 롯데칠성 음료 중국 대만에 관련된 모든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출. 그러니까 롯데칠성 음료 제품이 중국에 나가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생산, 판매,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발견을 하면 제 자식 산통을 느끼고 난제 자식처럼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취업 준비생들이나 또 이렇게 중국어 전공 학생들 아니면 이제 중국어를 제외국어로 이제 배우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이런 중국 관련 이제 해외 영업이나 또 중국 관련 이제 무역 업무를 종사하고 싶어 할 텐데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그 중국어를 쓰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국 현지에 가서 이제 출장 가게 되는 기회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좀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 후배들을 본 저의 관점에서 보통 해외 영업에 오는 친구들은 그런 외국 생활에 대한 그런 꿈이 많아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영업 그런 부서에 오면 그 꿈과 현실에 대한 괴리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많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뭐 해외 생활 그런 거보다 그 해외 영업에 대한 업무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고 먼저 거기 근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단순히 뭐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 해외 영업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거는 외국 생활에 대한 그런 판타지?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니까 그런 현실을 좀 알고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어는 뭐 매일 쓰고, 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의사소통은 당연히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그 중국어에 흥미가 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를 하면 그 흥미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이 기본적인 그런 중국어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도 중국어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자기 개인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철 씨가 지금 현재 근무하신 회사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8년 차. 아, 8년 차. 거의 10년 가까이 예. 되셨네요. 그래서 이제 한 앞으로 뭐 1년 뭐 2년 안에 이제 뭐 좀 승진할 그런 기회가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아. 과장이기 때문에 아. 지금 상태에서는 보직을 받아서 내 부서 매니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예. 목표는 이제 부서장이나 그런 네, 뭐 네. 제가 꿈꾸는 거는 뭐 대만이나 그런 새로운 시장을 네. 제 힘으로 개척해서 그런 게 지사장 그런 게 제 아 지사장 네. 해외 지사장 꿈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철 씨가 그 지금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조기 축구를 이렇게 거의 뭐 한 시간인가요?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출근을 하시고 지금 이제 피부를 봐도 이제 좀 많이 햇빛에 그을리셨는데 또 주말에도 또 축구를 하시고 근데 이렇게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아무리 취미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뭐 매일 같이 하고 또 주말까지 하기는 좀 벅찰 텐데. 아무래도 일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일이라고 다 보니까 저희의 그 막 분출되는 그런 에너지를 너무 사무실에서 썩히는 게 싫어서 그냥 나에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더 내 자신이 살아있는 본인의 이제 활력을 위해서 그리고 뭐 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힘들지만 축구하고 샤워했을 때 그 느낌은 진짜 제가 살아가는데 행복한 것 중에 하나. 아, 그 하루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땀 흘리고 샤워를 하고 좋은 뭐 주스나 그런 거 딱 먹었어 이제 내 몸이 막 그 활력을 찾는 그런 건강해진 느낌 뭔가 사자가 딱 그 경쟁 사자를 네. 딱 이겨서 다른 암컷을 딱 포효했을 때 그런 느낌 아. 예, 그래서 인터뷰 뭐 거의 마무리를 할 단계가 됐는데요. 예, 우리 방금 전에 이제 저녁으로 또 짜장면도 먹고, 예, 또 중국 관련해서 지금 잘 매치가 됐고, 또 방금 또 이렇게 또 칠성사이다 또 캔을 또 갖고 오셔가지고 또 한 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예. 소망하시는 대로 이제 회사에 오래 남아 계시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해외 지사에 파견이 되셔서 해외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마치기 전에 중국어로 이제 본인 그 예, 뭐 소감이나 오늘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느낌에 대해서 한번 중국어로 예, 마무리 예, 멘트로 한번 해주시죠. 예.
外边 下雨 太大了, 我感觉 有点 위만 在这里，你记住，结婚前啊，结婚之前。哦，谢谢。啊，听说你也是那个快要结婚了，什么时候结婚？啊，他知道。他明今年还是明年呢？他知道。今年。今年这么快，恭喜你。那如果你那个结婚的话，我参加你的婚礼，然后我弹钢琴，可以吗？哦，不能，好的，一言为定。